왜 다른 데 시장에선 이걸 모방을 안 하나? 비싸잖아. 어, 그래? 가는 생각은 비싸잖아.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파는 건데? 1인분에 6,000원이야, 순대만. 고기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품에 다 먹어봐서 나무를 많이 끓여야 와. 아, 그러세요? 오후에는 뒤에서 줄 서서 기다리니까 막 그렇군. 아유. 왜냐면 방문 손님들이 예 오셔서 요거는 이제 물떡. 아, 물. 예, 물떡 이제 물떡이라는 건 뭐야? 가래떡을 이 오뎅 국물에 촉촉하게 적셔서 예. 쫀득한 맛에 먹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은 예, 예. 부산 분들은 다들 좋아하시던데. 어? 요거를 이제 여기다 예. 꽂아갖고 여기다 껴요. 아, 그렇구나. 예, 좀 식어야 돼. 그래서 물떡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서너 개씩 잡수세요. 아하, 그래? 예. 가격? 한 개 1,000원. 아, 떡 한 가닥? 한 가닥 1,000원. 요거 1,000원. 요것도 부산 미도 어묵. 부산 어묵이 맛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도 어묵이 좀 더 도톰하고 식감도 좋고. 네. 아, 이제 튀김할 건데요. 보여드릴게요. 네. 시장에서 다닌 거는 네. 부모님 때부터니까 4살 때부터 돌아다녔어요. 옛날에 아. 여기 네. 공사하기 전에 네. 진짜 파라솔 치고 장사할 때부터 구경하고 돌아다녀서. 아, 그럼 오래되셨네. 네, 알기는 다 알죠. 가끔 저어줘야 되는구나. 그렇지. 그래야지 땡글땡글 골고루 네, 말랑하지. 네. 계속 내비두면 한쪽은 이제 딱딱해지고 맛이 없어져. 저것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어휴, 계속 네. 쳐다보고. 똑같아요. 화초 맨날 만지듯이. 네. 떡볶이도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아, 아. 그래야지 맛있어요. 여기 많이들 찾아올 것 같아. 이렇게 옷 입혀서 튀기면 저는 웬만한 거는 아니, 제가 다 만들어서 아, 그래? 사달라고. 비디오 보셔. 어, 진짜 먹음직스럽네 이게. 네. 네. 장면을 꾹꾹 눌러서 네. 통통하게 말아왔죠. 요새 조기종류 안 좋아하는 웰빙으로 아, 그렇구나. 오히려 오징어 튀김, 새우 튀김 안 먹고 아, 아. 야채 고구마만 먹는 사람들도 있어. 이것도 이렇게
집에서 다 썰어가지고 와요. 요거 이제 단호박. 네. 아 진짜 건강에 좋을 것 같아. 그렇죠. 맛있어요. 네. 아, 맛도 해서. 있고. 응. 자. 근데 이걸 오래 하면 요 집게질을 하니까 손가락이 아파. 밤에. 나중에 유튜브 하고 보고 왔다고 하세요. 제가 서비스로 떡볶이를 몇 점씩 드릴게요. 노랗게 나오는 건요. 네. 기름이 좋아서 그래요. 아. 아 예. 요거는 주인장 마음이. 네. 맛있게 드세요. 아무거나 골라서 요금액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집 저렴하게 팔고 있어요. 국물을 항상 하는 거는 네. 튀김을 여기다가 범벅으로 묻혀서 드시는 분들이. 아. 맛있는데 옛날 학교 앞에서 먹던 거 아, 예. 이뻐야지 맛있어요. 온도가 딱 좋아요. 내 손에 뜨거우면 맛있어요. 아유 떡도 이쁘게 생겼네. 그거. 그렇죠. 네? 진짜. 이뻐야지 맛있어요. 사오니까. 이쯤이면 이제 잘 끓어서 싸가실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후춧가루. 후춧가루? 간장? 절기만 하면 돼요. 아까 전에 요거 들어갔죠? 양념장. 아. 아까 전에 제가 넣었어요. 그건 뭐 비법이에요? 그건? 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섞어서 네. 조금 숙성을 해요. 요거 지금 바글바글 끓는 여기서 담아드릴게요. 떡이 말캉거려야지. 쌀떡 드시나 보네. 어. 괜찮아.